반갑습니다. 마술사 지금입니다. 오늘은 조금 배경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제가 플로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술사를 추천하는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마술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술사는 미카엘 다니엘즈라는 마술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술사예요. 제가 코믹 마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코믹 마술 같이 보실게요.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오죠? 이분이 미카엘 다니엘즈라고 하셨어요. 성악가일 텐데요. 꼭 끝까지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일단 이 영상 집중해주세요. 마술이거든요. 지금 옆에서 음악 틀지 말라고 하는. 처음부터 코믹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연출이죠. 네. 표현력이 대단한 그런 마술사인 것 같아요. 성악가 마술가 같고, 그리고 연관이 있을 만한 이런 마이크. 조금 참신한 모습이네요. 입냄새 때문에 마이크가 피하는 거죠. 자기 차례인데 옆에서 부르니까 총으로 싹 죽일 거죠. 여러분 모든 소재들을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마이크 하며 넥 나비 넥타이 하며 처음 봤을 때 진짜 효과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참신했어요. 집중해서 볼게요. 그냥 보니까 이게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같이 볼게요. 이 액트는 모든 게 다 있는 액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저 이런 액트는 진짜 아주 싫었는데, 저 코믹이 안 어울려서.
이 라비네카는 끝까지 길을 못 찾았어요. 이게 언제 사라지냐고. 심장 소리 나고 심장 소리.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부산에서 이 맛을 시작해서 그냥 직접 봤거든요. 여기 부산 갈매기가 한국국에 나왔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나고 재밌고 신기합니다. 이 부분이 대박이었어. 갑자기 신발이 없어. 계속 신발, 계속 신발. 마술에 갑자기 춤이 나오는 거. 댄저러스. 마이클 잭슨. 대격사입니다. 무너크죠, 무너크, 무너크. 술이 아닌데, 춤인데 신기한 춤, 무너크. 뭔가 좋아하고. 멋있는 맛술이 아니고 재밌는 맛술, 재밌는 맛술. 여기서 한국에선 한국 국기. 기립박수를 안 칠래야 안 칠 수 없는 미카엘 다니엘즈라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영상을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 저의 추천 마술사 또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직후의 추천 영상 여기서 끝!